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명품 수의 이미 조프로입니다. 아이고, 이 인트로를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되네요. 네, 오늘은 에이미 조 프로님과 함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에이미 조 프로님께서 지난 2주 전에 이제 피검사 해주셨죠? 네. 저희가 일부러 좀 아프게 했는데 괜찮으셨어요? 아니,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저는 되게 멍이 잘 드는데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짱. 다행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가 뭐가 있으신 거 있으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피검사 결과를 볼때왜 떨리는 거죠? 그렇죠. 뭔가 걱정이. 이렇게 성적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검사도 피검사지만 이거를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검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액션 포인트들을 잘 잡아드리는 거가 이제 내과 의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알아볼까요? 안 그래도 골프 선수시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30에서 100까지가 정상이고요. 보통 이제 30 이하 아니면 20 이하 이렇게 되면은 골다공증에 굉장히 취약한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적어도 한 60에서 80 정도로 놔두는 거가 굉장히 좋고요. 그럼 보통 선생님이 보신 환자분들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평균으로 나와요? 한 20에서 25 정도가 가장 흔하게 보는 수치예요. 골프복 입으시고 이제 나 골프 좀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피검사를 해드려도 좀 의아하게도 한 26, 21 정도 그렇게 오, 나오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도 그 부분 사실 많이 걱정됐어요. 햇빛에 정말 많이 있긴 한데, 혹시 막 모자르다고 하시진 않을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희가 피검사를 해보니까 프로님은 36이 나오셨어요. 겨우 넘었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비타민 D를 따로 드시고 이렇게 36이 나온 건지 아니면 따로 드시는 건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햇빛으로 막 이렇게 나온 건지 네, 그게 저는 궁금한데요. 요즘에 한동안 서플리먼트 비타민 이런 걸 너무 안 먹었어요. 아, 그래서 안 그러셨구나. 먹고 햇빛만으로 오, 네, 와, 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좋으시고 아,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밝고 미인이신데 네, 보통 이렇게 한국인들은 햇빛을 오래 쐬도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몇 시간 재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아무리 이렇게 햇빛을 오래 쬐더라도 이제 걱정되는 거가 있잖아요. 피부 노화도 네. 있고 또 피부 암도 걱정되기 맞아요. 때문에 정상 수치로 맞추기 위해서 햇빛을 쬐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리스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경구 복용하는 알약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멀티비타민 이런 것만 복용을 해도 돼요? 아니면 비타민 D를 따로 먹어야 돼요? 요새 안 그래도 멀티비타민에서도 비타민 D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점점 이제 함유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적어도 5,000 유닛 정도는 5,000 유닛 정도는 매일 같이 봉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말만 혼자 많이 하나요? 아니요, 너무 조금 왔다 재밌어요. 갔다. 저막 경청하고 경청. 너무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실 피검사 결과는 이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이요. 네. 와, 그러면서 좀 많이 오르긴 너무 많이 했네요. 올린 거 아니에요? 왜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피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골프 초년생인데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셔서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에이미 조 프로님 채널에 가시면은 같이 저희가 짧게 해본 영상이 있으니까요. 너무 초보자니까 그래도 좀 많은 양해 바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설명 너무, 너무 항상 잘해주셔가지고, 아, 항상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짱이세요. 진짜. 아유,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구독자분들도 최고, 최고.
건강하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